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특별한 시골집이 한지 8년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에는 아주 그냥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느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몰라도 아주 나무가 엄청 크네. 이쪽으로 아까 시골길 저쪽 끝에서 버스에서 끝에가 뭐야? 지금 몇 킬로를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몇 킬로를 걸어서 이쪽을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시골집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진짜 레이더 같은 걸 하나 좀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시골집 찾는 레이더는 없나? 인공위성, 돈을 벌어서 인공위성을 띄워야 되려나? 자동차도 없는 녀석이 무슨 인공위성을 띄워. 인공위성을 띄워. 연이나 띄워라 이 자식아. 헛소리 해. 헛소리 했죠? 혼자 다니면 이렇게 헛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하고 얘기 나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개하고 얘기 나눌 수도 없고. 제가 개가 되면은 개소리 알아들을 텐데, 개소리가 뭔지 사람 소리가 뭔지. 네, 옆에는 이런 식으로, 네, 옆에는 이런 식으로 시골집이 있는데 저 집이 딱 눈에 확 띄네. 좀 햇빛이 있네. 어휴, 날씨 사풍이 불어요 지금. 바닥에 옛날에 저번에 내렸던 옛날에 옛날이야 저번에 내렸던 눈이 아직도 안 녹았어. 아, 저쪽 뒤로 가봐야겠다. 저쪽 아까는 몰랐는데 조심히 가야겠다. 저기 특별한 풍경이 좀 있네. 햇빛이 있는 게 좀 아쉽긴 하다. 어디 가면은 있는 우리 나를 외롭지 않게 항상 반겨주는 우리 개님들 인사 한번 좀 나누시죠. 우리 섰네. 섰어 이 녀석. 섰어.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다가 진짜 잘하면은 사람처럼 말하겠는데. 언젠가는 사람 개도 진짜 말하는 날이 와요. 개가 이렇게 대접받는 줄 알 주는 시대쯤이나 그때 알았겠어요. 개들의 세상이 온 거예요. 개들도 이제는 가족증명서에 올라가는 세상이 올 겁니다. 예, 옛날지. 이제 나중에 정치인도 공약할 때 개도 가족증명서에 관계증명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이 나오는 시절이 앞으로는 한 50년은 아니고 한 1000년 후면 진짜 실이 그럴 수도 있어요. 무슨 지금 옛날 집 보러 왔는데 뭐 지금 개 채널도 아니고. 야, 이거 보려고. 옆에 여기 측면회가 이런 식으로가 있네. 예, 텐마루가 보통 앞쪽에 있는데 옆에 이런 식으로 있어. 이런 식으로 딱 어르신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깥을 구경하면서 우리 개돌이한테도 한번 인사 나누고 이렇게 한번 보는. 야, 풍경 좋다. 어쨌든 이쪽 길이 마음에 든다. 어우, 길 예쁘다. 길 예뻐. 길 예뻐. 햇빛. 이 집을 딱 이렇게 한번 또 봐주는 거죠.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